조 감독, 오늘 몇 명 왔지? 오늘 4명이요. 4명. 지금 데리고 올까요? 바로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래요? 네,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오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탠바이 하러 가실게요. 네. 왜죠? 진짜? 왜 저래, 진짜?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그리고 아무도 없었나 감독이고요. 급하게 불렀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디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너무 떨리고요. 열심히 한번 임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서 올라온 23살 윈터라고 합니다. 저는 사극을 좋아합니다. 사극.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24살 카리나라고 하고요. 저는 판타지 장르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닝이조라고 합니다. 있습니다만. 저는 22살 닝이조라고 합니다. 하얼빈에서 왔어요. 사랑 얘기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할리우드 진출을 꿈꾸고 있는 디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다들 대본 받으셨죠? 네. 넵. 이 상황이 이 주인공이 범행 사건 현장을 발견한 상황이에요. 차례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나머지 분들 네. 앉아주시면 화이팅. 돼요. 화이팅. 아, 네. 굿락. 화이팅. 저는 언제나 자신감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은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셨을까요? 약간 엑소시즘 같이 조금 신적인 영역을 토대로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늦은 밤, 별장에 놀러 왔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크리스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소리쳐 사람들을 불러보지만 아무도 없다. 저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생각에 빠진 크리스틴. 곧이어 뭔가 알아낸 듯한 표정을 하곤 작게 읊조리는데. 악마가 일을 벌인 거야. 180도 바뀐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모두 같은 배에 탄 거 알아. 우리 서로 도와야 해.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마도 보시는 분들도 아주 몰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리나 씨, 어떤 해석을 하셨죠? 아, 저는 조금 이중적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이중적? 살짝 이중인격 같은 좋습니다. 느낌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디, 액션! 늦은 밤 별장에 놀러 왔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크리스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소리쳐 사람들을 불러보지만 아무도 없다. 저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생각에 빠진 크리스틴. 곧이어 뭔가 알아낸 듯한 표정을 하곤 작게 읊조리는데. 악마가 일을 벌인 거야. 180도 바뀐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린 모두 같은 배 탄 거 알아. 그리고 우린 서로를 도와야 돼.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좀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24살이니까. 아, 좀 더 살았다고. 네. 아, 네. 자, 어떤 해석을 하셨죠? 이제 저는 조금 뭐라고? 저기 T자에 안 쓰셨거든요. 아, 알아서 할게요. 좀 뒤로 네. 가세요. 그래서 저는 할리우드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영어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아, 영어로?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 잘 착하시네요. 보기보다. Anybody out there? Someone's collapsed. Please help me. 갑자기 생각에 빠진 크리스틴. 곧이어 뭔가 알아낸 듯한 표정을 하고 작게 읊조리는데. The devil has been at work. 180도 바뀐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We're all in the same boat. We gotta help each other out. 아, 감사합니다. 글로벌하네. 자, 앉아주시고요. 누가 하기나 갈 걸. 어떤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프리스타일로 지금의 감정으로 할게요. 아, 좋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시작해 볼게요. 다른 배우님들 연기 보고 살짝 긴장했지만 그래도 저만의 스타일로 연기를 할 거니까 딱 들어갈 때 약간 긴장 좀 풀었어요. 저기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생각에 빠진 크리스틴. 곧이어 뭔가 알아낸 듯한 표정을 하곤 작게 읊조리는데. 엄마가 일을 버린 거야. 180도 바뀐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모두 같은 배 탄 거 알아. 그리고 우린 서로 도와줘야 해. 아,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아, 이 상황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주인공은 아주 연약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연약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랄까 그 눈빛에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범인이거든. 이제 이 설정을 가지고 연기를 해볼 건데요. 네. 우리 칼리나 씨는 이 판타지를 좋아한다고 하셨죠? 네. 이 판타지 속에 나오는 마법사가 어떻게 범행을 준비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솔직히 뭐를 디렉션 주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판타지에 내가 마녀? 약간 독약이 생각나서 뭘 하긴 했는데 그게 정말 아 죄송해요. 집중해 주시고. 네, 해보겠습니다. 머리카락 조금, 쥐꼬리 조금, 쿠션 털 조금. 네. 아, 네. 수치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지재 씨는 아까 예능 좋아한다고 하셨죠? 네. 아, 제일 좋아하는 예능이 어떤 거죠? 제일 최근에 본 거는 한승연의 한승연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 범행하는 도중에 헤어진 전남친을 마주친 상황.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나오면서 액션입니다. 바로 발견하고. 너무 좋아요. 디렉션을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오랜만이야. 벌써 12시야.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80? 70? 70. 왜 10점 떨어졌어요? 그것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윈터 씨는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사극을 좋아하신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극 톤으로 최대한 예의 있게 범행 대상에게 경고 멘트를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소. 경고 멘트. 내가 경고하지 않았어.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죽일 것이오. 아주 천천히. 윈터 씨의 연기가 좀 아쉬웠어요. 사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보여주세요. 아, 예. 네? 고생했어. 고맙소. 자, 우리 닝닝 씨는 로맨스 좋아하신다고 했죠? 네. 네네.
범행을 준비하시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이 온 거예요. 전화로요? 어떤 식으로든. 디테일한데. 디테일하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준비한 범행을 할지 데이트를 하러 갈지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연기 가능할까요? 액션. 그 하얼빈에서 오신 닝이저 씨의 연기 아주 감명을 받았는데 우선 그 전화 오는 거를 소리로 육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일단 포인트 점수를 혼자 몰래 줬고요. 여보세요? 어디서 만날까?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잘 봤고요. 저희들끼리 잠깐 회의 좀 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멋진 연기였어. 아주 멋졌어. 멋진 연기였어. 감탄을 금치 못하고. 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일단은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합격자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네! 힘이 돼줍시다. 합격자는 바로 저밖에 더 있나요? 뭐 생각할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족합니다. 물론 만족은 언제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은 했으니까 후회는 없다. 네. 합격자는 바로 헛!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국민 오디션 I'm the drama 현재 1등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등을 발표하기 앞서 최종 후보자 윈터 아까 이름임 카리나 도와주세요! 지제 안 슬프잖아 보여주고 싶어요 닝닝 배우가 나와있습니다 아니에요! 인간이 SF부터 스릴러 그리고 코미디까지 정말로 다양한 장르의 미션들을 거쳐왔는데요. 과연 1등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드라마 퀸! 최종 1등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